이런 파란색이에요. 캐시미어 반팔 니트예요. 한번 입어봐야지. 짠! 이런 색감의 니트예요. 큰 틀은 잡아주는데 디테일한 거에서 되게 약해. 초반에 아이디어 얻을 그런 건 아니면 스키밍 하는 거에는 되게 좋은데 뭔가 딥하게 들어가려고 하면 계속 똑같은 말만 하더라고. 맞아. 어제 반팔을 입으면 안 됐는지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요. 근데 진짜 더웠거든요. 더워서 자켓을 벗었던 건데 완전 여름 날씨다 막 이러면서 약간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목소리랑 저는 지금 어제 못다 한 과제를 해야 돼요. 가보자고. 때려. 진짜 왕 추천. 꼭 드셔보세요. 찹쌀 약과. 약과가 칼로리가 그렇게 높다는. 5개 709칼로리네요. 앉은 자리에서 맨날 다 까먹는데.
블랙 컨셉으로 여기 이제 노트북 끼고 수업 들어가 볼게요. 요 폴로 풀오버, 맨투맨 풀오버를 입었어요. 나가볼게요. 예뻤는데 다 졌어요. 벚꽃 엔딩스. 날씨 무슨 일이죠?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근데 비는 안 오고 흐리기만 해요. 차라리 이 비라도 와서 미세먼지라도 좀. 오늘은 그냥 중으로 해야 될 것 같다. 병원 가서 다시 예약 받고 또 곧 있으면은 중간고사 시즌이거든요. 그럼 그때 또 프로포즈 작업을 많이 못할 것 같아서 요즘에는 제 논문 작업에 집중을 계속 하고 있어. 주제 제대로 잡고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데 제일 어려워요 진짜. 그리고 또 이번에 듣고 있는 경제 수업들 너무 어려워가지고 벼락치기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 그때 밤을 너무 센 것 때문에 지금 몸이 컨디션이 이럴 것 같아가지고 미리 공부를 좀 해드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갈지. 하, 시작해볼까? 오늘은 이렇게 카페 김치볶음밥에 너무 땡겨가지고. 너무 어두워져가지고 불을 켰어요. 훨씬 나아요. 논문 이제 준비 단계? 그러니까 시작 단계에서 꼭 만약에 논문을 쓰신다면 제 경험상 정리해두는 게 진짜 중요해요. 논문들 읽었던 거 그리고 찾았던 거 그때그때 이제 논문 제목이랑 간략한 내용 좀 써먹을 만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미리 정리해두면 나중에 훨씬 더 논문 작업 단계에서 편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봄맞이 은반지 TOU에서 제가 또 29cm에서 구매를 했었었는데 옛날에 TOU 너무 얇네. 얼른 병원 가서 약 타고 올게요. 안녕. 굿모닝. 오늘 날씨가 좋아요. 내가 문제를 잡는 게 아니고. 약간 여기가 머리가 약간 튀어나왔잖아. 이게 뭔지 알아? 아니 보통 이제 사람 귀는 붙어 있잖아. 여기에 비해서 여기가 약간 큰 있잖아. 이 귀가 뭐야? 그럼 그래 이렇게 보이게 하자. 저거야 빵근의 결혼. 빵결? 저기 빨리 좀 버렸어. 버린 거 아니지? 버린 거 아니야? 빵근이 결혼 축하해요. 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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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근이가 유부라니. 네가 유부라니. 나 좀 우리 좀 가. 이거는 제가 이번에 피 검사를 했거든요. 감기 너무 잘 걸려가지고. 근데 이상은 전혀 없었는데 비타민 D 수치가 조금 낮게 나와가지고. 제가 약을 진짜 잘 안 챙겨 먹는 편인데 엄마한테 혼나고 엄마가 시켜줬어요. 가은 씨. 네. 기토리를 수출하는 것을 장벽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고 이에 대해서 이제 예외 사항 중에 하나인 명시적으로는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또 논문 작업해야 되거든요. 이번 브이로그 분량이 너무 안 나올 것 같았고요. 마침 친구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4월이더라고요 벌써. 3분의 1이 날아갔어. 그래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또 퇴사하고 대학원 풀타임으로 돌아온 지도 나름 꽤 됐더라고. 벌써 제가 박사 3학기 째니까. 그래서 과연 잘 적응을 다시 했는가. 혼자 돌아보다가 왜 다시 돌아왔고 직장 다닐 때랑 좀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드려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카메라를 켜봤어요. 대학원에 관련된 내용만 모아가지고 Q&A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도 해봤거든요. 왜냐면 이제 DM으로 이제 가끔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아가지고 좀 죄송해서 한 학기를 직장이랑 같이 병행을 하다가 건강을 잃은 케이스. 저는 컨설턴트라는 직업이랑 진짜 잘 맞던 사람이었거든요. 물론 갈리는 거는 진짜 좀 힘들긴 했는데 컨설팅 분야랑 제 연구 핏이랑 완전히 맞았었고 그래서 일도 되게 재미있게 했었었는데 연구 영역 하는 프로젝트로 일을 해봤고 그리고 장표만 주구장창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도 했었고 또 이제 분야 특성상 좀 숫자를 많이 다뤄야 되는 분야여서 엑셀로 숫자만 계속 다루는 프로젝트도 투입이 됐었고 그 모든 프로젝트 다 재밌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연구 용역 할 때 제일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나는 좀 연구하는 게 생각보다 잘 맞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석사 할 때 조금 힘들었어가지고 석사까지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었어요. 일을 하면서 주말 출근 야근이 잦아지고
이러면서 이제 병행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휴학을 하거나 물론 퇴사하는데 여러 이유, 복합적인 이유가 있긴 하지만 계속 다니면 못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여기서 마음 한켠에는 뭔가 계속 찝찝한 박살하지 못했다는 찝찝함만 갖고 현실하고 타협을 하면서 못 나올 것 같아서 더 연차가 차고 연봉이 오르기 전에 나왔어요. 근데 세상에 진짜 쉬운 일은 없어요. 이제 논문 작업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래서 내가 학습 때 힘들었지 이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결이 다른 스트레스가 있어. 대학원이랑 직장에. 직장에서는 아무래도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무시 못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쨌든 저는 좀 제 거를 했을 때 제일 만족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다닐 때는 좀 그런 결의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대학원에서는 논문은 약간 정제되지 않은 것들에서 계속 깎이면서 완성품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계속 그 깎이는 과정이 아름답지 않아요. 뭐랑 논문을 분리시키기가 어렵더라고요. 과정이 처음에는 이제 나는 말하는 감자니까 이제 괜찮다가 계속 반복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되게 좀 텐션이 다운되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시기가 무조건 오더라고요. 대학원생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제 거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결의 스트레스가 더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랜 고민 끝에 강조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환경에 나오게 된 이유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힘들다. 대학원 생활 매우 힘들다. 힘들지만 그래도 이걸 이겨내야 대학원생은 다 똑같잖아요. 사실 누구나 겪는 과정인데 여기에서 나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러고 멈춰버리면 사실 누구도 이걸 해결해줄 순 없거든요. 내 인생이니까. 그래서 요즘엔 진짜 아무 생각이 없어요. 힘들지만 할 건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신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겪어와서 석사를 할 때보다는 훨씬 더 좀 멘탈이 단단해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만약에 제 지인이 대학원으로 오고 싶다고 말하면 한 세 번은 말릴 것 같아요. 정말 괜찮겠니?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더 나은 선택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아직까지는 크게 만족하면서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힘들긴 하지만 그럼 저도 다시 한번 작업하고 갈게요.